광범위하게 보장받는 덕분에 나타나는 미국 대선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리우드 배우나 유명 팝 가수 등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대선 맞아. 후보를 지지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 문화랑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상대 쪽에서 와서 난리 나죠, 이제. 그 막 헐리우드 배우들이 매체에 나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저는 진짜 생소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공인들이 공인이라고 여겨진 다양한 직종들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일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금기시하는 네, 게 있죠. 네. 그렇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흑인 노예 제도라는 비참한 역사를 지나온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가로막고 있던 유리천장을 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죠.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만큼 흑인 셀럽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유명한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었죠. 자, 오바마에 대한 오프라 윈프리의 지지는 상당히 견고해서 오프라 바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윌 스미스, 우피 골드버그, 모건 프리먼 같은 흑인 배우들이 전부 오바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게다가 오바마를 지지했던 건 유색 인종 셀럽도 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클루니 의상도 약간 맞춰가지고 네. 여기 나와 있는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는 오바마한테 수시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연설할 때 제스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스칼렛 요한스는 나의 심장은 오바마의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오바마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할리우드의 대표 인사들이 모여서 오바마를 위한 정치 자금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버리 힐스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는 단 하룻밤 만에 무려 900만 달러. 하루만에요? 이 또 배우들도 또 모금을 하는 거죠. 셀럽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저 사진만 봐도 호감도가 막 올라가요. 호감이 생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톰 행크스, 맷 데이먼, 귀네스 펠트로 등 이름을 알만한 홀리우드 배우들은 물론이고 비욘세, 레이디 가가 같은 팝스타들까지 전부 공개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상대 후보는 누군데 아무도 이렇게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스타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래도 되나 싶어요, 그냥. 본인이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안 할 겁니다. 나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살아도.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이 이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상대편 지지 층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어때요?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선거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홍보 자금을 쓰는데 거기다가 조금은 공짜로 혹은 돈을 받아서 편승을 해서 이미지가 계속해서 방송 나오고 논의도 되고 그러면 노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 무조건 이 후보는 좀 약간 평판이 좋아진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달라붙어서 응원을 해주면 나의 팬덤이 커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연예인들 나름대로 자기네 어떤 그 계산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계산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뽑아주는 누가 알아요?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렇네. 이게 다 언론 플레이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붙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오바마가 미디어를 굉장히 잘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연예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편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트럼프와 비교해보면 오바마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스피치 능력이나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컨텐츠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오바마의 쇼맨십, 어떤 긍정적인 리더십 같은 것이 잘 드러나는 영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I'm Allison Harmelin. Police in South Carolina are looking for a gunman following a shooting at a church in downtown Charleston Wednesday night. Nine people were murdered at the historic black church, including the pastor, Clementa Pinckney. The accused gunman is white. 당시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추모 예배가 열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걸 이제 되게 긴장과 엄숙한 분위기에서 쳐다보고 있어. 그 순간에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Mm-hmm. 관용을 강조했던 대우 그 직접 그 상황과 맥락을 생각하면 들으시면 되게 뭉클하면서 아, 이렇게 오바마의 맞아요. 어떤 그 감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 소름 돋았어. 근데 이거 잘 보시면 그 할 때 약간 막아 떠요. 몇 초 정도 망설이거든요. 아, 사실은 첫 음정을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한 거래요. 다 같이 불러야 되니까. 잘 부르려고. 다 같이 불러야 돼서. 센스가 있으시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후에 퇴임할 때 자신이 구직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재미있는 상황극을 연출한 거였습니다. I can't go every day, can I? What you like better, these? What are these? Joe, I need some focus here. Comes in here during every other time, thinks everything is fine. I'm sorry, what's that? I said, Mr. President, you have to be practical. And look, you can drive again, you're going to need a license. You love sports. Why don't you volunteer to work for one of the teams around here? Is this the Washington Wizards? I understand you're looking for some coaching help. Let's just say I coached my daughter's team a few times. Hello. Hello. 저 꽁트인데요, 그냥, 이거는? 진짜 배우인데? 젊어 젊어.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문화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문화 중에 하나이고 미국 대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선 경쟁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역시 온 미국이 정작 대선 후보들보다 그 행보를 더 주시하는 셀럽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탑스타로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가 거의 역대급이죠? 네. 그동안도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올해 열린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 앨범상을 무려 네 번째로 수상을 해서 기록을 세웠고 또 블룸버그에서도 공식적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뭐 다른 사업을 막 여러 가지 요식업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음악 활동만으로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공연하고 앨범 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공연을 했다 하면 투어를 어디 갔다 하면 그 지역의 호텔 음식점들이 다 값이 오르고 경제 효과가 생기니까 오죽하면 스위프트 플러스 에코노믹스를 합쳐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와. 저렇게.
쿠키까지 만들었네. 우와. 보시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이고요. 대박. 바이든 이름이 적힌 쿠키를 들고 있는 거죠. 우와. 바이든 쿠키를. 바이든 쿠키를 만들어서. 그것도 색깔도. 그렇다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왜 당시 바이든을 지지했던 걸까요? 정책들이 좋아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바이든을 지지했던 배경에는 여성과 성소수자 등 소수의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트럼프보다 당시에 바이든을 뽑아야 된다고 호소를 했던 거죠. 안현모 씨,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SNS 팔로워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억 8천만 명이요. 팔로워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신 거. 2억 8천 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서울시의 인구가 한 938만 명인데 근데 2억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진짜. 있으니까 SNS에 뭐 하나만 올려도 특히 젊은 유권자들 정치적인 걸 잘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언니, 누나, 동생이 투표하세요 하면은 투표를 하는 게 내가 팬으로서 이 언니에게 할 일을 도리를 다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그 상하원 선거 할 때도 유권자 등록을 하세요 라는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사흘 만에 16만 6천 명이나 유권자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입만 뻥끗해도 선거판이 들썩들썩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에요. 좋겠다. 자, 그렇다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유독 테일러 스위프트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선은 미국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아들라이 스티븐슨의 대결 이후 68년 만에 펼쳐지는 리턴 매치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바이든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번 대선은 일찌감치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또 한 번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설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불안하겠네요. 안 할 것 같은데, 왠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직접 테일러 스위프트를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왜 또 저격했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signed and was responsible for the Music Modernization Act for Taylor Swift and all other musical artists. Joe Biden didn't do anything for Taylor and never will. There's no way she could endorse crooked Joe Biden, the worst and most corrup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be disloyal to the man who made her so much money. 왜 이렇게 자극을 하지? 오히려 더 말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가지고 갑자기 바이든 지지한다 그러면 어떡해? 득이 될 게 없는데. 나 이거 자기 무덤 파는 것 같은데? 안타깝. 그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사실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바이든을 지지할까봐 굉장히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격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트럼프의 극성 지지 세력들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둘러싸고 심각한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너무 피곤하겠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정치적 음모론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테일러 스위프트,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 언론인은 자신의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부의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럼 뭐 FBI나 CIA라는 거예요? Well, around 4 years ago, the Pentagon Psychological Operations Unit floated turning Taylor Swift into an asset during a NATO meeting. 근데 무슨 근거로 나토 회의에서 그랬다는 거지?
5분의 1이나 못 모르는 건데. 뭐야? 저 무슨 패러디야? 뭐 느낌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이제 바이든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연인인 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가 캔사스시티 팀에서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날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여기 있는 글의 내용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사진은 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 음모론이 이제 미국 정부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를 그 비밀 요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결정할 수 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블랙 유머라고 유머로 이제 네네네네. 받아친 거죠. 네. 타일러 씨, 미국에서 저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뉴욕 타임스인가 거기서 5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음모론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18%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명 중 2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71% 정도가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상대 진영이네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궁금해. 테일러 스위프트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혔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글만 올렸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 행보는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쿠키 굽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굽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파란색 위한 쿠키. 파란색 이번엔 아예 케이크로. 글씨도 써야 되지. 3단 하나, 케이크. 하나 뭐 이렇게.